그럼 이제 두 번째로 디스러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나온 코드가 B 디미니시드 7. 6플랫에서 4번 줄 6플랫, 그 다음에 3번 줄 7플랫, 다시 2번 줄 6플랫, 1번 줄 7플랫. 처음에 코드가 B 디미니시드 7이고요. 그 다음에 C 마이너 보시면은 8플랫에서 하이픈 C 마이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F 마이너 7. 그 다음에 다시 B 디미니시드 7. 일단 벌스 코드 진행은 B 디미니시드 7, 그 다음에 C 마이너 C마이너, F마이너7, 그 다음에 다시 또 B디미니시드7.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러스 라인에서 코드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C마이너, 그 다음에 F마이너7, 그 다음에 B, 하이코드는, B플랫. 하이코드는 B플랫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E플랫. E플랫을 옥타브로 잡아주셔가지고 처음 부분과 세 번째 마디에는 E플랫, D, 반음 내려가 주시고, 두 번째에서는 E플랫, E, 반음이 올라가죠. 이런 부분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를, 코러스 라인에서 마지막 마디를 한번 보시면은 C마이너에서 F마이너7,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A플랫에서 가셔가지고 F-7 슬러시 A플랫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그냥 A플랫 하이코드로 표현하셔도 되고, A플랫, 그 다음에 한칸 앞으로 가서 G. 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코드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리듬을 한번 사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벌스 리듬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첫 번째 마디부터 한번 볼게요. B 디미니시드 세븐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자 쳐주시고 2 뮤트, 3 쳐주시고 3 뮤트,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 1 뮤트, 2 쳐주시고 3 뮤트, 4 뮤트.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 1 쳐주시고 2 뮤트, 3 뮤트, 4 뮤트.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박자 보시면 1 뮤트, 2 쳐주시고 3 뮤트, 4 뮤트. 천천히 한번 볼까요? 2 뮤트, 3 치고, 4 뮤트, 1 뮤트, 2 치고, 3 뮤트, 4 뮤트, 1 치고, 2 뮤트, 3 뮤트, 4 뮤트, 1 뮤트, 2 치고, 3 뮤트, 4 뮤트. 네. 요거를 박자에 맞춰서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리듬이 벌스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디까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코러스 라인에서 넘어가는 그 부분만 도중에 한번 이제 세 번째 각자에서 한번 1번에서 치셨을 때 여기서 이제 멈춰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마디도 한번 봐볼게요. C마이너를 잡고서 리듬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벌스 리듬을 치실 때는 3, 4번 줄까지, 1, 2, 3, 4번 줄까지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야 쳐주시면 됩니다. C마이너에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2뮤트, 3 치고, 4뮤트. 그 다음에 박자에 1뮤트, 2 쳐주시고, 3뮤트, 4뮤트. 그 다음 박자 1 쳐주시고, 2뮤트, 3뮤트, 4뮤트. 그 다음 박자 1뮤트, 2 쳐주시고, 3뮤트, 4뮤트. 첫 번째 마디랑 똑같죠, 리듬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세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한번 가보겠습니다. F-7으로. 리듬이 똑같으니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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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네. 다음에, 마지막 마디. 네 번째 마디, 다시. B 디미니시드 7으로 리듬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지금 여기 악보상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코러스 라인으로 바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서 도중에 세 번째 박자 처음 1번을 딱 치고서 멈추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희 맨 처음에 공부했던 뮤트 있었죠? 뮤트와 스타카토. 마지막 세 번째 박자에서 비 디미니시드 세븐스를 처음 치고 왼손도 힘을 빼주셔서 막아주시고 오른손도 손바닥 부분 소리를 막아주시면 깔끔하게 딱 끊겨서 그 다음에 이제 코러스 부분으로 힘차게 넘어갈 수 있겠죠. 마지막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하나,